오늘도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나 아쉬운 소식들 한데쫙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본 SBI가 머니탭 발전 전략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죠.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은 금융기관과 개인 유저 간의 윈윈 관계 구축. 이스라엘 소재 기업 오픈 레거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렴하고 빠른 API 기반 접속 시스템 구축. 세 번째로는 페이페이, 라인페이 등 결제 서비스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머니탭 시스템 통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네 번째를 좀더 해보고 싶습니다. 국제 송금 기능 확장과 XRP 실 사용. 1년 전 정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인데 SBI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XRP를 활용해서 국제 송금을 하려면은 그 송금을 받는 나라에서도 여건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은 맞죠. 자, 그런데 ODA를 지금 열려있는 필리핀 같은 쪽은 어떻게 좀 하나라도, 국가 하나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일단 일본 쪽이 ODA를 빨리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소식은 페이 아이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페이 아이디인데요. 자, 페이 아이디와 XRP에 대해서 한 사용자가 물었습니다. 자, 커뮤니티 멤버가 물어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스프링의 개발자 플랫폼과 스프링의 디파이 담당자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페이 아이디 상에서 다른 통화로 이제 외화를 보내게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를 보냈는데 N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환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환전 거래 비율을 최소로 하고 그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XRP가 필요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니다 였었습니다. 페이 아이디가 XRP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XRP가 없어도 페이 아이디는 잘 돌아간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XRP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불을 더욱더 빠르고 싸게 진행할 수 있다. 리플넷과 같은 서비스들은 페이 아이디와 기술이 함께 통합됨으로써 당신이 방금 질문한 것과 같은 사용 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페이 아이디 자체에서 XRP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XRP를 가져다가 쓰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페이 아이디에서 익스텐션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레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마커스 슈레처가 리플사가 페이 아이디에 참여한다라는 트윗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또 XRP 투자자인 것 같죠? 물어봅니다. 페이 아이디에서 XRP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XRP는 이제 뭐 죽은 것과 다름없느냐? 그때 난데없이 페이 아이디 측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XRP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트윗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가짜 계정인가 싶었는데요. 가짜 계정은 아니고 진짜 계정입니다. 진짜 페이 아이디 계정에서 나와가지고 제 XRP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XRP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 아이디는 오픈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리플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 돈을 지원을 한다라거나 후원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 뭐 뇌물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미 리플사에서 100만 달러를 이제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는 나왔었는데 그 100만 달러가 페이 아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아무래도 얼마간은 페이 아이디도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런 발표 자체가 페이 아이디 컨퍼런스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꼭 XRP 관련해서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숨이 좀 나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1000일 동안, 이제 무려 거의 1000일 동안 하락 추세에서 떨어지기만 하는 XRP. 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도, 미니 알트 시즌이 왔을 때도 XRP는 항상 죽을 쓰고 있었으며, 지금 현재 최고점인 3달러에서 94%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황.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인 블록파이어의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XRP는 지난 901일 동안 낮은 고점을 만들어냈다. 99일만 더 지나게 되면 1000일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알트 시즌에서도 완전히 XRP는 뒤처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의 1000일입니다. 1000일 동안 이 개미들을 태우고 이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고 있는 XRP. 과연 1000일 채울 때까지 하락만 하게 될 것인지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때는 XRP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들과 의견들을 제시했었던 와이스 레이팅 크립토 같은 경우도 XRP는 아직도 하락장을 겪고 있다. 지속적으로 낮은 고점,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하는 중, 최근 저점은 올해 5월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 XRP를 싫어하는 대마왕이 있죠. 피터 브렌트라는 대마왕인데, 피터 브렌트 대마왕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사토시 차트이고요. 한마디로 XRP가 태초 마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는데, 부디 그의 의견이 틀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XRP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상에서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는데요. 웃픈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친구가 한명 생겼다라고 합니다. 역대 사토시 최저점을 갱신한 친구. 바로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바로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XRP보다는 좀 상황이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XRP와 같은 이제 길을 걷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XRP도 비트코인 캐시도 좀 힘을 내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암울한 소식은 뒤로 하고 이번에는 미래지향적인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X 블록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개발을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분산 원장 기술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컴퓨팅 클라우드 계약을 진행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지갑과 채굴, 덱스 플랫폼을 하나로 엮을 수 있으며,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코다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넣어봤다라고 해요. 리플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를 한 PDF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쭉 내려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바로 이 부분인데요. 스프링이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XRP 레저 랩스, 윗세빈드가 이끄는 XRP 이 레저 관련된 개발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콜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위에는 예, 위성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밑에 그 회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혹시 또 이런 쪽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린 에너지라고 볼수 있는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 발전, 그리고 그건 뭘로 봐야 되나요? 수력 발전인가? 아니면 포켓몬스터 발전? 포켓몬스터 알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리플사가 이제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XRP 레저와 XRP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수 있을지 그런 점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비밀로 하고 싶은가 봅니다. 보시면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거래소 이름도 나와 있었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채굴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제 확실히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쯤 자세한 사항을 발표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PDF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많이 하게 합니다. 보시면은 다른 거래소들도 언급이 되어 있고, 쭉 내려보면은 서플라이어의 비트메인, 3M, 비마이너 등등이 이제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드맵을 봤을 때 2021년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손을 대고 있는 리플사. 하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직접적인 프로젝트는 아니고 스프링사가 진행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스프링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DeFi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음악 산업에다가 이제는 에너지까지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리플사와 스프링을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잘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저것 준비를 해본 소식들, 저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주 방문 및 좋아요 버튼 따닥,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고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